오늘 우리 함께 우리 빌리포스의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온성도가 행복한 교회라는 그 주제 아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고민하고 싶은 것은 과연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그리고 성도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는요 행복이 자신의 생활에서 충분한 그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행복이라는 그 정의를요 이 사전의 그런 의미를 의미를 통해서 적용시켜 본다면 성도의 행복이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한 성경 구절에서 도대체 어느 성경이 그걸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계속 찾아보다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도시는요 B.C. 365년 경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땅을 정복하여 세운. 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부르게 된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 16장에서 특히 12절을 보면요, 빌립보의 이름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첫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그런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빌립보가 차지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그 유명한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BC 168년경에 빌립보가 로마의 점령지에서 로마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일인 황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중요한 내전, 전쟁이 바로 이 빌립보와 빌립보 빌리뽀 근방에 있는 그해그 그 바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제1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 법적인 혜택, 행정적인 혜택, 또 심지어는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 시민권까지도 이 빌립보에 사는 그런 이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이 백성들의 자부심을 높여, 막 높여가지고 거의 이 빌립보가 그때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마게도니아 그 지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참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원주민들,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그것에서 대해 통치를 하면서, 아, 이쪽 이 야만인들의 문화를 한번 우리 헬라의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 이거 종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게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왔잖아요. 로마가 이 통치를 하면서 딱 봤더니, 어 이건 빌립보에는 여전히 야만인들의 문화가 있고 또 헬라의 문화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로마의 그런 문화를 심는데, 어 이게 좀처럼 생각대로 이게 변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원주민들의 그런 문화와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그런 사상들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져서. 복음이 그냥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환경으로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회당을 짓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인 남자 10명 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빌립보에는요. 이열 명의 남자가 없어서, 유대인 남자가 없어서 회당을 지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것은 어떤 타문화 종교에 있어서 조금 배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리보서는요 우리 전통적으로 옥중서신, 또 사랑의 서신 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편지가 바로 이빌리보서입니다총 4장으로 되어 있지만요, 넉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쁨의 그 서신이라는 그 별명처럼 툭 하면 기뻐하라. 툭 하면 기뻐하라. 툭 하면 찌르면 기뻐하라. 한 거예요. 정수진 집사님, 빵, 땅. 아그죠 어,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웃음쌤이나 성의 웃음쌤이나 했던 것처럼 그반응이고툭 하면 뭐라고요? 기뻐하라. 만지면 뭐라고?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들이 이 빌리포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16번이나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면서 아, 빌립보 교회 있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 바울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도저히 이 바울로서는 좀 인간으로 생각하기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바뀌었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 바울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아,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을 한번 전해보고 싶은데 좀 갈만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갈만하면 상황이 막혀지면서 갈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랐을 때 꿈에도 그리다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됐고 거하게 됐는데 그가 거한 것은요 다른 다른 곳이 아님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금 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한데, 그럼 그의 편지 속에, 나좀 억울한데, 좀 나갈 수 있도록 변호사 좀 사줘. 나 감옥에 있어 너무 배고파, 너무 추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갖다옷좀 그 보내줘. 난 억울해 하면서 온갖 하소연을 그의 편지 가운데 이제 적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의 편지는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뻐하라. 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 가안 되는 것은요. 그냥, 그냥 말도 끝도 없이, 우리 특히 그러잖아요. 내가 상황이 어떻든, 아, 주안에서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지금 고달프고, 나는 슬프고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아, 기뻐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랬나요? <laughs> 예,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에는요, 뭐냐면, 내가 기, 진짜로 기쁘다. 야, 내가 진짜 이 옥중에 있을 수 있지만, 난 너무나도 기뻐. 그러니까 비리보교에 여러분, 성도님들, 당신들도 좀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죠? 바울은 왜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다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한 20년 전인가요? 어, 대학교 수업 때문에 대전에 있었던 그 여자 교도소를 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방문객으로 제가 <laughs> 방문을 했었는데요. 좀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면서 어, 그 교도소의 이곳 저것을 이렇게 이렇게, 방,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 진짜. 한 번쯤 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보 딱 가면 아, 이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야라는 느낌이 그냥 들 정도예요. 왜냐면 딱 가면 우선은 후각이 약간 뭐찌린내도 나고 이상한 냄새, 불쾌한 냄새들이 막 나고요. 어,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어,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봐도 뭐 화장실이나 뭐 누울 곳이나 제대로 편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자체이기 때문에 어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바울이 바울 당시의 이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한데 당시에는 더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간그 당시는 뭡니까? 바로 바울에 대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순간, 그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뻐하니? 라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무엇인가 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인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태, 가울은 그런 체계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면요, 우리 우리 역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때요? 우리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성도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사도 바울처럼 더 극한 상황에 처하기는 어쩌면 그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환경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스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 바울이 가진 그런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서 또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라이프 교회 안에서 성도가 행복한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빌립보스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종이라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서 행복한 사람들 1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런 바울의 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 시절 때 이다담스세독사 예수를 잡아, 잡으러 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받고 나서 그가 복음을 사역한 그 순간서부터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냐 아니라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열두 사도처럼요, 예수님과 뭐 동거동락하고 뭐 예수님께 직접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또 예수님께 하늘에 오르시는 그 승천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열한 사도가 가론 유다를대신해 했어. 열두 번째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 조건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냐, 부름을 받았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수 있는 자냐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리스 예수의 복을 전하는 것마다 계속적으로 바울의 사도의 직에 대한 그런 시비와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를 보면 사도된 바울이나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냥 뭐 어거지로 그냥 끼인 것도 있고 반드시 이런 표현을 적었다는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빌리포스의 소개에는요. 그 사도란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은 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1%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이 사, 바울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나도 갖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빌리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끝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그 전조지 성교지를 바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은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주로 회장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까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이 빌립보이는 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 안에는 온갖 뭐 우상숭배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인해서 기도할 곳을 막당히 찾을 수 없으니까 문, 밖, 바로 성문 밖으로 가서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 밖에 갔더니 저쪽에 저 강가가 있어요. 근데 저쪽 강가에 보니까 어떤 여자 소수의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죠. 그럴 때, 어쩌면 주께서 그곳에 있는 그자조장사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그 여인의 그 권유에 인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이빌리뽀에 있는 동안 그녀의 집에 머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 바울은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치는 귀신 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근데 이 하루도 아니고 계속 그 기도처를 찾아 돌아갈 때그 그, 귀신 들이그 여종을 딱 만나면 그 여종이 계속 따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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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나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막신 들린 그런 목소리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그 여종에게 그리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 지어다 했더니 어때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요. 그 주인의, 여종의 그 주인들의 손에 붙잡혀서요.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는 제명으로 이 바울과 신라는요. 모진 매를 막고 옥에 갇히게 돼요. 발에 새스랑을 찬 상태로.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큰 주진이 일어나서 이 옥토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단수가 잔수, 자다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깨어서 봤더니 옥문이 열리고 뭐 세고랑 같은 게막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 모든 죄인들이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이 사실이 우리 대장한테 그 발각되면 나는 죽은 몫이야. 그럴 바에는 내가 자결을 하자 하면서 그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바울이 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칼로 너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면서 그를 만류하게 됐죠 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부의 상처를 닦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붙게 돼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오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첫 성도들은 루디아 여인과 그의 가족들 또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그런 과정 가운데 맺어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의 의심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 바울은 하나, 예수 그리스의 사도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 빌리포스 1장을, 1장 1절을 보면 다른 편지에서 항상 강조되었던 그런 사도라는 그런 표현이 불필요하게 된 거고, 너무나도 치밀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사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울은 자신과 디모델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들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나 그런 헬라의그 문화에서는요. 이 종은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는 노예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노예는 무슨 의미입니까? 노예는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은 누구,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으세요 그럼 주인이 말하면 그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99%만 들으면 될까요? 아니요 100% 복종해야 돼요 노예에 대한 그 인생이 있어서의 그런 100% 결정권자는 바로 주인이고 노예는 100% 순종해야 하는 자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의 노예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짐승이나 노예나 같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마치 가축을 키우면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 재산이 증식되잖아요. 이 노예도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우리 집에 한 여인의 노예가 있는데 거기 남자 노예 있네. 같이 좀 자기에서 새끼를 좀 낳게 해 하면서 그런 식으로 노예를 불려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근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그런 노예 신과 자신의 관계를 이 노예 제도에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무엇으로 샀어요? 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자신의 그피 값으로 피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의 예수의 종된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께 팔려서요, 영원히 예수님의 노예이고, 절대적으로 노예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없고, 주인의 뜻이 자신의 뜻이고, 주인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들. 그리고 누가 보면 17장 9절에는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처럼은요 노예는요 주인께 순종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아 수고했어 하고 격려받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나좀 좀 알아봐줘요 좀 나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하고 그거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가 종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미 아, 너무 좀, 좀 우울하죠. 종에 우리가 노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데, 근데 이런 의미로. 바울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오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리스오 예수의 종이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하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그 선지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불러요.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예를 들어 서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요 바울이 이런 칭호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바 빌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전하는 것이나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인이신 자신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자체도 바로 그 예수님의 종 일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오늘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면서 공동 저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돼요. 곧그 교회 보낼 것인데 이 디모데도 바울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잘 맞이하고 그를 잘 협력하고 도와서 좀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서 기뻐했던 바울로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라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성도라서 행복한 사람. 일절 후반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에 대한 그런 정의가 잘 내려진 그런 말씀을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구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모로부터 떠난다. 또 무모로부터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운명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사상과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편.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일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어, 그가 말하는 그 교류들을 보면요. 그리스오 안에이라는 그런 말이 한 48번 정도, 48번 정도 사용이 되고, 그리스오 예수 안이라는 그런 말이 34번, 그 다음에 주 안이라는 말이 한쉬0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말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오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오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하며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즉 그리스도의 그런 성도된 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길 구원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루디아 여인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경건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소수 의 여인들을 이끌고 강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이미 성도였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그녀는요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리스 안에 있는 성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선하게 살면요, 선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면요, 경건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좀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면 뭐라고 불려요? 성인, 성자, 뭐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그들 안에 예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없다면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리스와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 보장되어 있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하죠. 이런 행복을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서 행복한 사람들.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서 행복한 자에게요. 바울은요.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또 거저 주는 그런 자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루키서를 이야기했을 때 항상 강조됐던 게 뭐예요? 헤세드. 바로 이 헬, 히브리어로 바로 이 헤세드가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샬론과 같은 표현으로 단순한 어떤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 화평을 누리는 그런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세상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포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빌립보스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